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가슴 훈훈하고 그런 얘기들, 예술적인 얘기들, 철학적인 얘기들을 계속 들으실 텐데 저는 좀 약간 재미없는 사이언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이언스라 그러면 뭔가 뭐 뇌과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우주의 근원 이런 걸 기대를 하실 텐데 죄송하게도 습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앞에 이산화탄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저거는 CO2라고 읽는 겁니다. 코트가 아니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40만 년 동안 지구에 있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저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40만 년이 안 하다 하시니까 조금 보여드리면 저때 사람이 처음 진화를 했고요. 저때 이제 처음 아프리카에서 나온 아주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도 이 대기 중에 농도가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40만 년 전 일을 어떻게 알겠냐 뭐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을 만한 과학입니다. 1번 어뢰보다는 훨씬 믿을 만한 그런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런데 박수 치지 마세요. 기록에 남는데 예, 저도 애가 지금 학교 다니고 그래서 아직 직장 생활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가까운 부분을 좀 더 뽑아서 가까이 보시면 한 10만 년 동안에도 변동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됐고요. 그렇지만 계속 300ppm을 넘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라고 하면은 지난 한 몇백 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1750년 때부터 저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증가한 이유는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부터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좀 지난 후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풋볼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실측한 자료를 보시면 1958년부터 킬링이란 분이 이걸 계속 재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마지막 데이터 포인트는 지난달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를 만드신 분은 킬링 박사인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 커브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예, 킬링 커브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들이 계속 재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예,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고 석유, 석탄을 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1년에 9 곱하기 10의 5승그램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그 양이 한 12배쯤 되는 양을 식물들이 흡수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식물들이 자랄 때 CO2를 먹고 자랍니다. 저걸 이렇게 다 흡수해버리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저 중에 상당 부분이 다시 돌아갑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식물도 숨쉬고 또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 고정된 탄소를 계속 분해를 해서 다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지만 이제 들어온 만큼 나가는 그리고 해양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면 이 빨간 사각형이 산업활동으로 우리가 내놓는 CO2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년 자연에서 순환한 양이 저 정도 되고요. 해양에서 순환한 양이 저 정도 됩니다. 근데 저 양이 지금까지는 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가 저 화석연료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저 순환에 만약 균형이 깨진다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탄소가 순환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습지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습지가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습지는 일단 물이 있고요. 식물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있고. 그리고 참고로 저 황토색은 흙입니다. 흙도 있고. 보통 이런 토크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건 뭐 제 4살 된 딸이 그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그림은 제 첫 번째 박사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까 김영선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과학계의 그 예술교육의 현
네.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 웨트랜드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습지에 대해서 관심이 꽤 많아졌죠. 그래서 뭐 환경운동 단체의 아이콘이 됐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도 있고 이제는 정치인들까지 습지에 나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갔고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습지를 중요하고 좋아하게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Can any native speaker suggest a word for the blanks? Yeah, swamped. 예, 뭐 이런 겁니다. 저게 다 뭐, 무슨 뜻이냐면 습지 이름이에요. 근데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일이 잘 해결 안 되고 뭐 진창에 빠지고 영어 얘기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신 분들이 있어서 한국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말은 뭘까요? 네? 뭐라고요? 예, 네. 요거는요. 제가 만든 말 아니고 그냥 구글에서 뻘을 설치하면 바로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뭐 옛날 영화지만 이게 사람들이 습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습지를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을 빼버리고 농사를 짓거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2, 30년 동안 습지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습지는 요 2탄이라고 부르는 습지입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제가 지금 뭐 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게 2탄이라고 부르는 흙입니다. 옆 위에 보시면 초록색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 그 식물이 죽으면은 보통 식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썩어서 이산화탄소를 다시 내보내는데 요 2탄이라고 하는 습지는 거의 보시는 것처럼 시커멓게 밑에 남습니다. 아, 드시지는 말고요. 먹는 건 아니고 냄새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만지셔도 괜찮아요. 피부에는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사이언스 얘기하니까 표정이 또 어두워지시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이 숫자는 뭘까요? 네, 월드컵에서 넣은 골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한국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했는데 사실은 먹은 거를 계산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2탄이라는 습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산화탄소 많이 흡수하는데 내보내지 않고 썩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만큼이냐면 여기 보이시는 저 숫자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난 수백 년 동안 습지 속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양도 감이 안 오실 테니까 비교를 하자면 지금 공기 중에 있는 총 이산화탄소 양이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거와 비교할 만큼 많은 양의 탄소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해필 두부를 보여줬느냐? 여러분들이 두부를 드시다가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제가 남으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부쳐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남은 두부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관한다? 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랩에 싸서 보관한다? 거의 살림하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군요. 그 물에 담가서, 그렇죠? 냉장고에 넣어놓죠. 아까 지금 보시고 계신 2탄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추운 데 있거나 물에 잠겨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저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생각하냐면 한 가지는 왼쪽 그래프는 이 그림은 온도 변화입니다. 보라색이 뭐냐면 저 위에 북극과 툰드라 지역, 이 추운 지역들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7도에서 8도 정도 100년 후에. 네, 다행스러운 일이죠.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니까 제 말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하실 길이. 굉장히 더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밑은 뭐냐면은 빨갛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비가 덜 올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날씨는 더워지고 비는 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두부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냉장고에 있던 두부를 꺼내서 물을 빼버리고 더운 데다 놔두는 것처럼 되죠. 그러면 썩기 시작하겠죠. 썩기 시작하면 지금 여러분이 손에서 보시고 계신 그 이탄이라는 물질들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빨갛게 표시된 데는 지난 한 15년 동안 일과 관련돼서 연구를 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몇 군데 사이트가 있고요. 물론 한국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나 오하이오 이런 데서 습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우리나라의 그 서해안에 있는 사구라는 습지고요. 이거는 전봉산이라는 산에 있는 습지입니다. 아까 이탄이 추운 데서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높은 산에 가면 이런 습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대산에 있는 습지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갯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데서 이런 물질들이 어떻게 분해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신 그런 이탄이고요. 참고로 이게 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란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뭐 줄기세포의 마지막 희망을 좀 걸어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그 사이프러스 스웸프라고 부르는 그 이제 플로리다나 루이지애나 가면 볼수 있는 아주 큰 나무들이 있는 이런 습지들입니다. 또 이거는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습지고요. 이것도 유럽에 있는 그런 이탄 습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제 관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지방하고 열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저 지역은 너무 춥거나 더워서 연구가 많이 진행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북극에 우리 이제 그 다산 기지라고 있는데 다산 기지와 여기는 알래스카, 그다음에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이런 일들을 연구를 이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건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지난주 알래스카의 놈이란 지역에서 제가 직접 못 가고 제 연구원이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테드엑스 때문에 못 갔어요. 못 가고 찍은 사진인데 알래스카인데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풀이 이제 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그런 이탄 습지고요. 또 저희가 인공적으로 이 습지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런 온실에서도 실험도 하고 또 야외에다가 뭐 이런 테크니컬한 얘기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환경들을 조작시키는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열대 지방의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대한 제가 아직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과 중국, 일본, 대만 같은 동북아시아의 습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기는 이제 제가 학연지연 혈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따라가서 거기 차드 같은 데 가서 습지가 있으면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연구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생각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이제 여기서 행동을 하자. 근데 이제 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Act do globally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은 쉬운데 뭐 글로벌리 액션을 취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러한 수단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이슈냐면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2, 300년 전만 해도 10시간 동안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한 빨리 걸으면 40k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로스앤젤레스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모빌러티를 이제 갖게 됐죠. 또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가 이제 특별히 3,500년 전이라고 이렇게 BC 3,500년을 잡은 이유는 저때가 이제 우리 처음 우리가 문자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잘려버린 이 순간 동안 종이도 만들고 인쇄술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어지고 인터넷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한 1년 동안 인간들이 축적한 정보의 양이
이제까지 인류가 축적했던 수천 년 동안 축적했던 양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 정보 양이 얼마나 유용한지 안 한지 모르겠죠. 여러분들 뭐 트위터 쓰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쓰는 그런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양의 인포메이션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이 유닛이 10배씩 증가하죠. 익스포넨셜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계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큰 능력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참고로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면 올트래포드 구장입니다. 맨유의 구장이죠. 예전 맥주 광고에서 따온 얘기인데 맨유 팬의 98%는 한 번도 저 운동장을 가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신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구글 어스를 가지고 또 아주 쉬운 방법으로 멀리 있는 데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하고 정보량도 많고 속도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액트 글로벌이라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일이 습지에 대한 연구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가 되고 뭐지 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리 액트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토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COT 얘기를 다시 드리면 아주 상황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우리가 화석연료를 안 쓰고 바르게 살기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CO2 농도는 한 550ppm에서 멈출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550ppm이 그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지난 40만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높은 농도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보면 이거는 끝없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한테 달린 문제지만 제 작은 소망은 저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글로벌리 액트함으로써 이 그래프의 모습을 저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붙잡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100년 후의 기후의 예측 혹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2탄이 어떻게 될 것이란 이런 예측들이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았으면 좋겠죠. 좋겠지만 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